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베르보이 까날 방송을 편집 번역했습니다. 아브데프카를 해방한 러시아군은 이제는 아르초모브스크 지역에서도 전략도시인 치솝야르로 접근하여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도시 외곽의 우크라이나 방어기지를 맹폭격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치솝야르 시 외곽을 방어하는 방어진지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매우 비싸다고 정평이 난 100만 불짜리 고가의 영국제 챌린저 탱크가 진흙길에 작동이 불능되어 폐기 처분을 하게 되어 전투 불능 상태가 된 것을 서방의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탱크는 러시아군의 폭격은 피했지만 결국 자연의 힘에 굴복하여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선 특수부대 슈나이퍼 저격수들의 운명에 관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총은 아조프 소속 우크라이나 여성 저격수의 총입니다. 총 손잡이 끝부분에 장식을 달았는데 아마도 남자친구의 이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랑의 마츄샤라는 글을 쓴 장식을 달고 있는 저격수용 총을 러시아군이 입수하였습니다. 며칠 전 사살된 우크라이나 여자 저격수 총이라고 합니다. 이 총에는 저격수끼리 전투할 시 사용되는 그립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저격수는 프로페셔널한 저격수라고 합니다. 저격수끼리의 상호 1대1 전투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은 야간 전투 시 적외선 망원경에 포착된 우크라이나군을 동시에 2명 사살도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저격수 부대 인원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전황이 급속히 우크라이나 쪽에 패전의 양상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저격수 쪽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저격수 병사의 말을 계속 들어봅니다. 우크라이나 저격수 부대는 러시아군 저격수 부대의 파괴를 기도하고 있으나 항상 실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저격수로부터 노획된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다. 반데라컵, 나치 분대 셔츠 등이 노획되고 있다. 슈나이퍼의 임무는 저격뿐만이 아니라 정찰, 퇴각 지원, 드론 관리 등 다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주선 제작과 발사를 담당하고 있는 오로스코스모스 회장이 푸틴에게 우주선 발사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리 가갈린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유리 가갈린 사진을 선물로 푸틴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스코스모스 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일 후 3인의 우주인이 우주 궤도로 발사될 예정인데 이번 발사 우주인 중에는 벨라루스 여성 우주인이 최초로 승선한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2022년 푸틴과 벨라루스 루카셴코가 협의된 사항으로서 2022년 합의 당시에 즉각적으로 시행된 계획입니다. 루카셴코는 이미 작년에 훈련 중인 벨라루스 여성 우주인을 격려차 훈련센터를 방문하여 훈련 중이던 여성 우주인을 격려했습니다. 두 명의 벨라루스 여성 우주인이 훈련이 완료되었고 우주선 승선을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12일간의 우주선 사유주 25에 탑승한 후 4월 2일 귀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우주선으로 알려진 앙가라가 4월 중 발사를 목표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로켓은 작년 9월에 김정은이 이곳을 방문할 시 매우 관심있게 보았던 우주 로켓인데 우주 발사체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브릭스 국가 중 이란과의 우주기술협력 프로젝트가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코스모스 회장은 대통령에게 우주인이 되기를 소망한 초등학생이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우주센터에서 견학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두마의장은 뜨베르 지역에 위치한 최신형 전동차 제작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전동차가 전 러시아 지역에 공급되어 대량 생산됨으로써 제조 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지하철과 철도 기관차 노선의 상호 연동 시스템이 완성되어 최고의 디자인과 내부 실용성을 확보된 지하철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철 내부의 통행 자유와 창문 면적의 확대로 시야 확보를 극대화하였고 USB 전화 충전 장치 등도 전철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체 장애자를 위한 장애자 전용 면적이 확대되었으며 방음 장치가 2배 이상 강화되었고 진동과 흔들림 억제가 향상되어 이제 모스크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국가로 명실공히 발돋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지하철 당국은 레일 비접촉식 전동차를 개발하여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 비접촉식 기술은 다른 철도차에도 적용하게 되어 모스크바의 지하철도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크림에서 진행되었던 젊음의 숙제가 크림 소치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다른 도시로 확산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볼고그라드와 그로즈네에 도착하여 제2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볼고그라드에 있는 마마의 부쿠르칸 기념 광장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젊은이들이 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행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체첸공화국을 방문한 젊은이들도 아이로드롬 현장을 체험하고 있으며 실전 사격술도 교육받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 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사격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체첸 민속춤을 배우기도 하면서 단체로 카프카즈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 서방에서는 볼 수 없는 체첸 고유의 민속 공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베데네아 전시관에도 젊은이들이 방문했습니다. 전시관 중 하나인 아톰관에서 각종 기술 및 공연을 참관했습니다. 이곳 베데네아 광장에서는 일주일간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마슬레치니아 축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통 팬케이크인 브린과 기타 음식의 무료 시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Конкурсу забавы. Вот, например, блинная рыбалка. Надо поймать блинчик с красной икрой. Ура! Повезло. Еще концерты, дегустация варенья и, конечно же, блины. Со сгущенкой, сметаной и медом всю неделю на ВДНХ традиционное русское угощение. Юлия Онищенко, Вячеслав Фомилютин, Лариса Никитина, Кирилл Данилов. Первый канал.